중국 남북조 시대 양나라.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해. 아 맞다. 너 혹시 그 소리 들어봤어? 뭐? 요즘 도성 밖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시체들이 모두 피가 뽑혔더래. 지금 다들 쉬쉬하는데 궁한 사람들도 조심해야 된다고 난리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무섭다며. 아 같이 가. 너 그러다 귀신한테 잡힌다. 내일 비가 오려나? 날씨가 좀 습한 것 같지 않아? 낮에 빨래하길 잘했. 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그냥 두고 간다? 야! 장난치지 말고 나와! 야! 너 그냥 간다? 야! 뭐라? 그게 지금 무슨 말이냐? 분명 흡혈귀였사옵니다. 어허, 어서 네가 본 것을 소상히 구하지 못할까? 그게 장난치지 말고 나와. 동물을 찾으러 간 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그렇다면 그자의 얼굴을 직접 보았더냐? 얼굴은 보지 못했는데 분명 폐야. 발견된 궁녀의 시체에서도 피가 뽑힌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래, 확인은 해보았느냐? 그것이 지금 마당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살해당한 이는 궁녀만이 아니었던 것. 이 자가 청년, 죽은 궁녀의 아비란 말이냐? 예, 지난밤 습격을 당했다 합니다. 어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야? 폐야, 부모 자식은 물론이고 형제까지 꼭 함께 죽이는 것이 참으로 기괴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옵니다. 죽은 이의 피까지 없어지는 통에 전설 속에 등장하는 흡혈귀가 나타났다면서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어옵니다. 아니, 흡혈귀라니! 양나라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의문의 연쇄살인사건. 사람들의 피를 노리는 흡혈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홍선마마! 마마! 홍선마마! 저 술래잡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어서 나오셔요! 홍선마마! 또다시 궁 안에 흉흉한 일이 생긴 걸까? 다행히 황손 소양의 장난이었는데. 그때 소양을 납치하는 누군가. 황손을 유기한 자는 과연 누구인 걸까? 비키십시오! 황자, 제발 좀 가만히 있거라. 어머니, 지금 소양이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제 아들이요! 아니, 그 살인귀가 너까지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더냐. 제발,
이 어미의 말을 듣거라. 나오십시오. 황자! 지금 어딜 가려는 것이냐? 말리셔도 소용없습니다. 나오십시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거라. 나도 황제이기 전에 아비니라. 내 어찌 너의 슬픔을 모르겠느냐? 너마저 잘못된다면 다음 보위를 누가 있겠느냐? 소양은 이 애비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니 너는 들어가서 몸이나 좀 추스르거라. 그간 혈연관계인 사람들을 죽였던 범인 황손에 이어 아들 소종까지 잘못될까 양무제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한시바삐 범인을 잡기 위해 양무제는 직접 사건을 조사하는데, 하지만 범인은커녕 사라진 소양의 흔적조차 전혀 찾지 못했다. 드디어 범인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앞엔 황손 소양이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 있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 소양아, 애비 왔다. 범인은 놀랍게도 소양의 아비인 소종이었다. 그는 왜 자신의 아들을 죽인 걸까? 이제는 네 피가 필요하다. 잘 자라 소양아. 그래, 그렇게 잤는데. 황손 소양이 끝내 죽음으로 돌아오자 황궁안은 충격과 비통함에 휩싸였다. 어찌 어린 것을. 소양아, 헐미 왔다. 소양아. 황자에게는 알렸느냐? 어찌 이리도 안 오는 것이야? 폐하. 그럼 무슨 일이냐? 황자 마마 깨워서 보이지 않는다 하옵니다. 뭐라? 그것이 어제 해지기 전부터 황자가 없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수고 괜찮으시오? 수고. 어서 수건을 메시거라. 네, 폐하. 아들의 시신만 남겨두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소종. 하지만 양무제는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혈기의 정체가 바로 자신의 아들인 소종이란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수건, 어서 좀 기운을 내시오. 이러다가 수건마저 병이 들겠소. 제게 뭘 하셨습니까?
소정을 지키실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수가, 내 소정은 반드시 찾아낼 것이오. 허리, 제발 기운 좀 차리시오. 폐하! 폐하! 소정을 찾았느냐? 그것이 아니오라. 지금 도성 밖에 부귀가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뭐라? 부귀가 쳐들어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호스탐탐 양나라를 노리던 부귀가 결국 국경을 넘은가. 그렇게 부귀와의 전쟁이 발발하며 황자 소종의 실종 사건은 그대로 묻히고 마는데. 그로부터 1년 후. 먼 길로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어. 아닙니다. 이리 협상에 응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지요. 근데 혈혈 단신 혼자 온 것이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너는? 부귀의 숨은 사신이 바로 황자 소종이었던 것. 대체 어찌된 일일까? 부귀의 대위, 소찬, 인사 올립니다. 소찬이라니? 너는 소정이 아니더냐? 게다가 그 옷차림은 또 무엇이란 말이냐? 소정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폐하께서 누구와 착각을 하신 듯한데 소찬은 부귀의 대위이옵니다. 부귀의 대위? 그는 소종이 아닌 부귀의 관리라는 것. 하지만 그의 얼굴은 소종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잠시 후. 소종아, 소종이 아니더냐?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왜 이제서야 나타난 것이냐? 전 소종이라는 자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소종이 아니라니. 마마, 황송하오나, 이분은 부귀에서 나고 자란 소찬 대신이옵니다. 소찬이요? 자세한 얘기는 양나라 폐하께 들으시고, 괜히만 피곤해서 물러가겠습니다. 부귀의 소찬을 보는 순간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던 숙원 오씨. 그날 밤. 병사들을 따돌린 이는 부귀의 대신 소찬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어디로 가는 걸까? 1년 전 모습 그대로구나. 소찬 대신이 바로 소종이었던 것. 살인을 저지른 후 부귀로 가서 신분을 감춘 채 살았던 소종. 근데 그는 왜 또다시 양나라로 돌아온 걸까? 역시
너였구나. 오실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알아보시더군요. 제 자식을 못 알아보는 의미가 있다더냐. 근데 행색이 왜 이런 것이야? 이 차림은 또 뭐고? 궁금하십니까? 알게 되신다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알아보시겠습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당신의 지압이요. 바로 제 아버지란 말입니다. 해골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소종. 실로 충격적인 말이었는데. 그게 무슨?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야? 대체 소종이 이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뭔지들 아십니까? 아니, 그게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은 제나라 때 황족들이 쓰던 건데, 아니 이걸 어찌 구하셨습니까? 역시 눈썰미 좋으십니다. 이게 바로 제나라의 황제 동원우의 무덤에서 꺼낸 발찌라고 하더이다.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도굴꾼들한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아니, 어머니, 네가 제정신인 것이냐? 어찌 죽은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 제가 저걸 얼마나 어렵게 구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것도 다 빼왔단 말입니다. 뭐라? 어머니, 당장 저것을 갖다 버리거라. 내 수거 마마가 그리 당황하는 건 처음 봤네. 아무래도 그 소문이 사실인 듯하네. 네, 그렇다 하지 않았나. 소종 황자가 7개월 만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눈, 코, 입, 이 어디 하나 폐하와 닮은 구석이 있기를 하나. 게다가 아까 수건마마의 표정을 보았을 때 동원우의 팔찌를 단번에 알아챈 것 같았네. 하긴 원래 수건마마가 동원우의 애첩이긴 하지. 어미는 자기 남편 죽인 자와 한 이불 속에서 자고, 그것도 모르는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인생도 참.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만도 없었는데. 실제 양나라는 제나라를 멸하고 세워진 나라였고, 양무제는 제나라 황제의 애첩이었던 오씨에게 반해 그녀를 자신의 후궁으로 삼았는데, 이로 인해 소종이 양무제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문이 퍼졌고, 결국 소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다. 죽은 이의 유골이 필요합니다. 뭐라? 유골? 그럼 유골이 있으면 내가 친자식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어떻게 유골로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걸까?
피를 나눈 사이일 경우 수근이의 뼈에 다른 이의 피를 떨어뜨렸을 때 그 피가 스며들지요. 이것이 바로 소종이 그동안 사람을 죽여 피를 취한 이유였다. 실제로 위진 남북조 시대에 친자 확인 방법으로 적골법이 성행했는데 소종은 그 방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다. 어째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고 네가 지금 미친 것이야! 예! 미쳤습니다. 20년을 아버지라고 알고 지낸 사람이 사실은 제 진짜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데 어찌 제정신일 수가 있겠습니까? 뭐라?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제 아들은 누구하고 달리 제 핏줄이 맞더군요. 이런 미친 것을 봤나? 글쎄요, 제가 미친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미친 것인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요. 왜 이러는 것이냐? 괜찮은 것이냐? 자, 잘 보십시오. 어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차라리 아버지를 따라 자결을 하시지 왜 저를 낳아서 왜 원수의 손에 자라게 하셨습니까? 왜요 도대체 왜요? 소종이 자신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나라 황제의 무덤을 파헤치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였다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중국 역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웬 놈이냐? 벌써 잊으신 겁니까? 아니, 그대는 소찬이 아니시오. 근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오? 하긴 친자식이 아니니 못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아니, 그게 무슨... 설마 소종이더냐? 네가 진짜 네 아들 소정이 맞더냐? 네 아들아, 소정! 이 뭐하는 짓이냐? 제 친아버지를 죽이시고 제 어머니를 농락하고 저를 기만하지 않으셨습니까? 소정아,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왜요? 이젠 제가 다 알아버렸으니 저까지 죽이실 건가요? 자요, 여기 있습니다. 죽이십시오. 맞아요!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식이다. 어째 이 애의 마음을 의심하려 드는 것이냐? 그만! 제가 당신을 아비로 이용하는 데 이까지입니다. 부디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왕자야! 소정아! 소정아! 소정이 자신의 친아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정성껏 그를 돌봤던 양무제. 하지만 소정이 양무제의 손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부자지간의 연도 끝나게 된다. 그리고 소정은 양나라를 떠나 다시 북위로 가는데 얼마 후 북위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 결국 멸망하고 만다. 4년의 시간이 흐르고 소정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다시 양나라로 돌아왔다. 어찌 이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냐? 빚덩이 너를 받은 것도 나였고 널 키운 것도 나였다. 단 한 번도 너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여겨본 적이 없었걸. 너를 어찌 그리도 핏줄이 중요하더란 말이냐? 그여 내 아들아. 북이 멸망 후 4년 동안이나 소종의 행방을 수소문했던 양무제. 하지만 끝내 소종은 죽음으로 돌아왔고 양무제는 황자의 예로 장례를 치러준다. 핏줄에 집착해 많은 이들의 생명을 빼앗은 소종. 그의 어리석은 집착은 결국 역사 속 상처로만 남았다. 때는 신라 진흥왕 집권 시절. 황후, 대체 왜 또 이러는 것이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죽어버릴 것입니다. 황후! 황후, 황후, 황후! 제발 좀 끓여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그 칼 당장 내려놓으세요. 불행합니다. 참으로 불행해요. 여인으로 태어나 정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아십니까? 아니 대우마마, 제발 제발 저를 퇴위시켜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내 아를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요. 이렇게 살 바에 죽는 것이 낫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착하디 착하딘 우리 황후가 어찌 이런 못난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그년 때문입니다. 내 그년을 당장 요절할 것이다. 사랑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신라 여인들의 치열한 암투, 그 살벌한 전쟁이 지금 공개된다.
그러시는 겁니까? 내 황후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사도 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주겠다. 일찍부터 경고하셨느니. 태우마마. 아직도 황손을 보겠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니 그래서 밤마다 황제에게 꼬리를 치냔 말이다. 오해이시옵니다. 제가 아니라 폐하께서 저를... 시끄럽다. 다시는 헛된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뭐 들었느냐? 어서 먹이지 않고! 죄송합니다! 아들 진흥왕의 총애가 자신이 아끼는 황후가 아닌 사도 부인에게로 향하자 지소태후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 어머니! 이게 무슨... 보았느냐? 이게 내가 너와 잠자리를 갖지 않는 이유다. 뭐라고요? 뭐들 하느냐? 어서 부인을 모시지 않고! 내 너를 볼 때마다 저리 도둑한 어머니의 눈빛이 떠오르는데 내 너를 어찌 취할 수 있겠느냐? 어찌 그런 말씀을... 뭐라... 고작 저것 때문에 이 어미와 등을 지겠다 이 말입니까? 사도 부인 때문이 아닙니다! 한 배에서 나온 누이와 판이불을 덮는 게 그리 쉬울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뭐요? 신명황후가 바로 진흥왕의 여동생이라는 것 어찌된 영문일까? 만세! 만세! 지소태후의 섭정이 끝나고 진흥왕의 친정이 시작되던 해. 황제폐하, 홍복을 누리시옵소서. 참으로 감축드리옵니다, 황제. 어마마마 깨워서 잘 해오셨던 것만큼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폐하, 어찌 그런 불효의 말씀을 올리시는 겁니까? 태우마마 깨워서 그동안 정사를 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제 어디 유랑이라도 하시면 좀 쉬셔야죠. 그렇군요. 제가 생각이 참으로 짧았습니다. 아닙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이리 느끔찍히 아끼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어찌 이리 기특한지. 황송하옵니다, 태우마마. 가뜩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도 부인이 이제 황후가 될 거라 생각하니 지소태우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데. 제가 누구와 혼인을 한다고요? 네 우레비 말이다. 내 너를 황후로 만들어줄 것이야. 아니요. 싫습니다, 어머니. 오라버니가 사도 부인을 얼마나 아끼는데 전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순명아, 이 어미가 순수한 진골 혈통으로 왕통을 잇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만약 사도 그것이 덜컥 아이라도 갖게 된다면 왕의 비출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그 권력이 어디로 가겠느냐? 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어머니. 승명아. 지소태우는 자신의 가문에서 배출한 황후로 왕통을 이어 권력을 독점하고자 했고 이를 위해
남매인 두 사람을 혼인시킨 것이다. 그놈의 지긋지긋한 핏줄 사령도 그만하십시오. 누구의 배를 빌어 나오든 모두 제 핏줄이 아니옵니까? 시끄럽습니다. 황제가 끝까지 나와 맞서려진다면 내 방식대로 사도를 쫓아내고 말 것입니다. 어머니! 알겠습니다. 숙명과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니, 제발 사도 부인만큼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저것을 어찌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랑세기에도 지소태우가 아들 진흥왕과 노인 숙명공주를 강제로 혼인시켰는데 진흥왕은 이를 탐탁지 않아 했다고 기록돼 있다. 숙명이 꽃을 좋아한다고? 예, 그러하다 들었사옵니다. 내 여태껏 누이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구나. 궁녀를 물리고 급히 처소를 나서는 숙명황후. 그녀는 이 야심한 밤에 어디를 가는 걸까? 숙명황후가 은밀히 찾은 곳은 황궁 구석의 작은 처소였는데. 여기서 잠시 기다리거라. 숙명황후는 이 안에서 뭘 하려는 걸까?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냐? 진흥왕이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 며칠 후 진흥왕의 애정공세가 다름 아닌 숙명황후에게로 향했는데. 한상에 원앙이 따로 없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리 빤히 보십니까? 내일이 다정한 모습을 보니 이 어미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옵니다.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나 이제 대손볼 날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진흥왕과 숙명왕후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날이 너무 좋습니다, 어머니. 그렇지 않소, 부인.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따라 세상이 더 환해 보입니다. 가시지, 황제. 예. 보았느냐?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군. 아니, 더 이상 산을 넘었다간 내 너를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살기까지 느껴지는 지소태후의 경고. 하지만 이상한 건 사도 부인의 태도였는데. 그로부터 5개월 후. 그러지 마시고 어서 벗어 보십시오. 괜찮다는데 왜 이러시오? 제가 서랍월에서 옷을 가장 잘 맞춘다는 사람에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제 정성을 봐서라도 한벌 맞추시지요. 혹 탈의가 어려우시면 옷 위로 치수를 재겠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는 것이냐? 황후마마! 그러게 갑자기 왜 이런 일 벌여선? 저는 단지 황후마마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내 사도 부인의 그 마음은 잘 알겠으니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마시오. 예,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사도 부인의 호의에 과한 반응을 보이는 숙명황후. 무슨 이유인 걸까? 아무래도 내 짐작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배가 만져지는 게 아무래도 회임을 한 게 맞는 듯 싶습니다. 그래, 몇 달 전부터 달거리가 없다 하더니 결국 회임을 했단 말이지. 회임을. 이게 다 무엇입니까? 누가 보면 황궁에서 잔치라도 벌인 줄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황실에 들어온 후 뭔가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 미천한 실력이지만 직접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기특한 짓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맛이나 볼까요? 황후마마, 혹 입맛에 맞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요. 네,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시오. 내 정신 좀 보게. 매실차이옵니다. 입덧에 효과가 좋다 하니 한번 드셔보십시오. 입덧이라니? 황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황후, 정말 회임을 한 것이오? 어머, 저는 또 말씀을 들으신 줄 알고. 황후, 회임을 한 것입니까? 그게... 잘 됐습니다. 참으로 잘했어요. 근데 황후마마는 기쁘지 않으신가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무척이나 기뻐하는 지소태후와 달리 어쩐 일인지 진흥왕의 안색은 어두워졌는데 대체 신라 황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네, 맞단 말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셔요. 서둘러야 합니다. 아,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다 들통나게 생겼단 말입니다. 허니, 어서 궁을 떠나야 합니다. 어서요. 거기 서질 못할까? 폐하께서 어찌... 의문의 사내와 함께 있는 숙명황후를 목격한 진흥왕과 사도 부인. 이 두 사람은 무슨 관계인 걸까? 이리 도망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더냐. 그러게, 내 회의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더냐. 설마 했는데 폐하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황후의 몸으로 어찌 외간산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일을 태우마마께서 아시면 어떠시려고요? 허면 사도부인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것이요? 그 일을 사도부인에게도 말씀하셨냐 말입니다. 진흥왕과 숙명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5개월 전 은밀히 외출에 나서는 숙명왕후를 미행했던 진흥왕. 폐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알고 보니 숙명왕후와 이화랑이 은밀히 사통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화랑과 언제부터 만난 것이야? 그게 아니라 아셀다를 구하지 못할까? 맞습니다. 이화랑은 저의 정인입니다. 헌데 그게 뭐 어때서요? 대하께서도 밤낮으로 사도부인을 찾지 않으십니까? 어라. 내 그날 분명히 두 사람 사이를 눈감아 줄 터이니 회의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거늘. 그게 어찌 제 맘대로 되는 일이랍니까? 대하와 거짓부부 행세하는 것도 이제 진짜 머리가 납니다. 뭐라? 역사서에도 진흥왕이 숙명의 불륜을 눈감아줬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비밀은 숙명황후의 임신으로 들통나고 만다. 어찌 그런 일을 벌리신 겁니까? 저도 만나지 않으려 애써봤지만 도저히 제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황제는 어찌 사정해 보겠지만 사도 그 아이까지 알아버렸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머니, 일생일대 위기에 처한 지소태우와 숙명황후,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고문을 당하는 여인은 누구이며 또 여인을 해하려 하는 자는 누구일까? 이곳은 왜? 이제 이 어미만 믿으면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처리했어. 알고 보니 지난밤에 일을 계획한 것은 바로 지소태우였다. 그런데 숙명황후는 뭘 보고 이리 놀라는 걸까? 아버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사실을 말해주시게. 대체 우리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일세. 죽은 박예인의 사인은 자살입니다요. 아니야, 우리 딸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란 말이다. 간밤에 사도 부인을 해치려 했던 지소태후. 그런데
사도 부인이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것. 어찌 이런 일이... 왜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제가 아니라 놀라셨습니까? 니년이 진정! 태우마마를 곁에서 지켜본 지가 벌써 수년째입니다. 이딴 독약으로 절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하면 마마는 저를 참으로 잘못 보신 겁니다. 내 인형! 사도 부인을 제거하려던 지소태우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지소태우와 숙명황후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된다. 내년이 내 모든 것을 뺏어갔어! 내년이! 엄마,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년이 아니, 내년이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너무 쉽죠? 괜찮으시오, 부인? 언제, 어찌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저 때문에 생명이 떠났는데도 어찌 저 앞에만 든단 말입니까? 숙명이 떠나다니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십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요? 말 그대로입니다.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폐하께 아랜들 황후마마 깨워서 다른 사내의 아이를 가졌다 대신들에게 구한들 황후마마께서 무사할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찌하고 싶은 것이오? 황후마마께서도 폐하께서 천륜을 저버리는 걸 원진 않으시겠지요. 더 이상 숙명황후에게 남은 선택은 없었다. 그렇게 숙명황후는 황후 자리를 내려놓고 이화랑과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어머니 부디 건강하십시오. 승명황후가 정인인 이화랑과 함께 야반도주를 하면서 황후자리는 자연스럽게 사도부인의 차지가 된다. 내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여봐라! 이화랑과 승명을 어서 잡아들이거라! 폐하! 제발 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부인! 연모는 머리가 아닌 마음이 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황후마마께서도 그런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송과우나 폐하 황후마마를 용서하시고 지난 일은 잊으시옵소서. 부인 보셨습니까 어머니? 이것이 바로 제가 사도 부인을 왕으로 앉히려고 한 이유란 말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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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후마마. 왕권 다툼 만큼이나 치열했던 신라 여인들의 권력 싸움. 하지만 늘 그렇듯 그 전쟁의 영원한 승자는 없었다. 신라 왕실 여인들의 권력 다툼, 참으로 대단하죠. 특히 지소태후의 힘이 정말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화랑, 불교,
한국 통일 등을 생각하실 텐데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는 이가 바로 지소태호입니다. 지소태호는 어린 나이에 즉위한 진흥왕을 대신해 무려 11년간 섭정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하며 왕권 강화에 힘쓰고 신라 최초의 사원인 흑룡사를 건립하며 불교를 정착시켰으며 그리고 화랑을 만든 것도 바로 지소태후였습니다. 그녀는 또 삼국의 영토쟁탈전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고구려와 백제 영토였던 한강 지역을 차지하며 영토를 확장시켰고 또 중국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등 외교를 통해 국제적인 위상도 드높였습니다. 지소태후 섭정기에 이렇게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했기에 진흥왕 때 대외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지소태후는 단순히 진흥왕의 어머니가 아닌 신라의 황금기를 열었던 명실상부 최고의 여성 정치가였습니다. 때는 조선 정조 제위 시절. 평온했던 한 마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을 말해주시게 대체 우리 나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일세. 자네가 박여인을 거문한 오작인인가? 뭐요? 아무 오세요? 어, 최근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난 적이 있었느냐? 소인이 거몽을 통해 알아낸 죽은 박여인의 사인은 조선을 뒤흔든 어린 세대 사망 사건. 과연 그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만 좀 하시지요. 조서방, 제발 비켜주시게. 난 불쌍한 우리 딸 절대 이대로 못 보내네. 제발 진정 좀 하십시오. 죽어서 벌써 땅에 묻힌 사람을 다시 파내겠다니요. 시집가면서까지 예비만을 걱정했던 착한 딸이라네. 그런 아이가 내게 아무런 언질도 없이 목숨을 끊을 순 없네. 아이고 참, 지가 살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내 몇 번이나 설명을 했거든. 그 말을 못 알아먹고 웬 내 꾸준 내 아들을 괴롭히는 겁니까? 여인의 죽음이 자살이라 주장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반면 자살일 리 없다고 믿는 친정아버지. 과연 그녀의 죽음에 관한 진실은 무엇일까? 결국 사인에 대한 상반된 주장 때문에 가족들은 관아에 불려가기에 이르렀는데 이 집 며느리의 무덤을 파헤치려 했다는 것이 사실이오. 그 아이는 며느리이기 전에 소인의 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도저히 믿기질 않지 뭡니까? 해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비싼 묘자리에 장례까지 잘 치러줬으면 좋은 곳으로 나가길 빌 것이지 왜 꾸준 우리 집안에다 난립니까? 난리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연통을 해준 적이 없지 않소? 가엾은 우리 딸 마지막 가는 모습조차 보지 못한 것이 내게 얼마나 안으로 남는 줄 아시오? 그게 사실이오. 그야 나리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행여나 이상한 소문이 돌까 싶어서 서둘러서 장례를 치르다 보니 그리 된 것이지요. 왜 딸의 죽음이 자살일 거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오? 그것이 딸아이가 그리 되기 며칠 전 소인을 찾아온 적이 있었사옵니다. 대체 무슨 일인 게야? 몰골이 왜 이런 것이야? 소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게야? 아버님,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 그래, 예비에게 다 털어놔보거라. 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어머님이 그런 일이 있은 직후 딸아이가 그리 되었으니 저 집에서 딸아이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영감이 정말... 상인어른, 대체 언제까지 저희 집안을 의심하실 겁니까? 그만들 하시오, 건! 정녀, 딸아이의 무덤을 파헤쳐야 되겠소. 그것은 딸아이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오.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 딸아이도 이대로 묻히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요. 하면 검엄을 하겠다는 것이오. 아니 됩니다. 검엄이라니요. 그것은 며느리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욕되는 겁니다. 벌써 죽었기는 하나 제 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녀자의 몸을 함부로 검엄한다니요. 당시 조선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을 부검한다는 것은 집안의 수치이자 모욕이었다. 그렇다 보니 수령은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 검엄을 하고도 딸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 지어진다면 그땐 포기하시겠소? 예, 약조하겠습니다, 나리. 나리! 아니 됩니다, 고모마는! 아니 됩니다, 나리! 그렇게 친정아버지 박장혁의 애원으로 죽은 박소사의 부검이 결정됐다. 자네가 이번 검엄을 맡은 오작인인가? 아, 예, 나리 맞습니다요. 예. 하면 지금 바로 시작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된 죽음일수록 상흔이 잘 드러나지가 않는 법입니다요. 이럴 때는 총백하고 초지개미를 이용을 하거나. 자,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상은이 모습을 쫙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오호. 찢어진 듯 길쭉한 일자 모양의 자상을 보아하니 칼이구만. 이 칼에 찔린 상처입니다요. 그리고 이 옆에 피딱지 남은 거 보이시죠? 요것은 죽기 전에 찔린 상처다. 예, 이라고 보는 것입니다요. 뭐라? 하면 박여인이 칼에 찔려 죽었다는 말인가? 부검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정황. 과연 박소사의 죽음은 어떤 결론을 맺게 될까? 검엄의 결과가 나왔어. 소인이 검엄을 통해 알아낸 죽은 박여인의 사인은? 입니다요. 제대로 한 것이 맞는가? 아니, 뭘 못 믿겠단 말입니까? 아니요, 내 딸아이는 절대 자살할 리가 없어. 소인이 세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것이야. 우리 딸아이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란 말이다. 따님의 몸에는 모기 메인 교살이 흔적하고 세 군데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요. 뭐라? 딸아이 몸에 칼자국이? 근데도 어찌 자살이라 결론 지은 것이냐? 대감마님, 혹시 방어 흔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요? 보통 누가 칼로 찌르려고 할 경우 반사적으로 앞으로 손을 뻗어서 그 칼을 막으려고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요. 그럴 때 생긴 상처가 바로 방어흔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 따님한테는 방어흔이 없었습니다요.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목을 메고 죽으려고 하는데 실패를 하자 칼을 사용해서 스스로 자해를 했다 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요. 즉 스스로 상처를 냈다 요라고 보는 것이지요. 아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 이제 그만 보내주시오. 잡고 있는 딸을 놓아야 죽은 딸아이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소? 안 됩니다. 이대로는 우리 딸 절대 못 보냅니다. 결국 자살로 종결지어진 세댁 박소사의 죽음. 그토록 아닐 것이라 믿었던 일이었기에 아버지 박장혁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보내주십시오. 전하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그러. 제발 들여보내주십시오. 전하! 전하! 박장혁의 사연은 정조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 과인의 궁에서 소란을 피우는 연유가 무엇이냐? 얼마 전 시집갔던 딸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연통을 받았사옵니다. 그런데 소실은 도저히 딸아이가 자살했다는 것이 믿기질 않사옵니다. 그때 황급히 무언가를 꺼내는 박장혁. 과연 그가 건네려는 것은 무엇일까? 정신이 없어 잊고 있었었는데 어제 문득 생각이 나 이리 가져왔습니다. 전하! 부대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옵소서.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을 찾아온 박장혁. 이는 정조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누구요? 전하의 명으로 박여인의 죽음을 재수사로 온 암행어사일세. 예? 암행어사요? 아, 예. 혹 자네가 박여인을 검음한 오작인인가? 예, 맞습니다요. 근데 그것은 어찌? 정조는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암행어사를 파견했고 곧 암행어사는 주변 인물부터 탐색하며 재수사를 시작했는데
검음을 통해 자살로 판명했다지. 예, 맞습니다요.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인데. 예? 죽은 박 여인이 혹 회임한 상태였던가? 회임? 아니, 그렇진 않았습니다요. 출산한 친구도 없었고. 예, 나도. 암행어사는 왜 갑자기 죽은 박소사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걸까? 그대가 죽은 박연의 남편과 사촌 사이라는 조강진인가? 예, 그렇사옵니다. 자네에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 불렀네. 혹 최근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난 적이 있었느냐? 아이라뇨. 전 금시초문인 일입니다요. 오작인과 조광진을 시작으로 사건을 뒤집어가는 암행어사. 박소사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는데 과연 그녀의 죽음 뒤에 숨겨진 내막은 무엇이었을까? 그래, 수사는 잘 끝났느냐? 예, 전하. 박 여인 죽음에 관한 수사도 끝내고 범인도 추파하였사옵니다. 범인을 어서 끌고 오거라. 예. 끌고 오너라! 박소사를 죽인 범인으로 잡혀온 이들은 바로 그녀의 시댁 식구들이었다. 전하, 소인의 가족을 왜 추파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사옵니다. 전하, 소인들이 범인이라뇨. 억울하옵니다. 전하, 죽은 박 여인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사옵니다. 이자들은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숨기기 위해 박 여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옵니다. 벌써 검음을 하여 자살로 판명이 난 일입니다. 헌데 소인을 범인으로 몰다니요. 이건 모함입니다, 전하. 닥치거라!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구하는 것이냐? 정녕 이것을 보고도 계속 발뺌하는지 보자꾸나. 그것은 벤의 저고리 아니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온지. 너는 이게 무엇인지 아는 눈치로군. 갑자기 베넷 저고리를 보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조광진. 과연 베넷 저고리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더 이상 숨길 생각은 말고라. 이제 니놈들의 그 더러운 본 모습을 보이란 말이다! 박소사를 죽음으로 내몬 시댁 식구들. 대체 이들은 왜 그런 잔인한 일을 벌였던 걸까? 박소사가 죽기 며칠 전. 부모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시끄럽다. 잔말 말고 어서 땅이나 파거라. 그래도 우리 아인데 장례 정도는 치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헛소리 말거라. 가뜩이나 내 놈이랑 성을 통했다고 벌써부터 소문이 돌았거늘. 헌데 애라도 보였다간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겠느냐? 놀랍게도 죽은 박소사의 시어머니는 조카와 사통하는 사이였다. 급기야 둘은 아이까지 낳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밀이 들통날까 태어난 아기까지 죽인 최아지와 조광진. 대체 이런 것은 왜 갖고 온 것이냐. 그런데 숨기고자 했던 이들의 비밀을 며느리 박소사에게 들키고 만 것이다. 결국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웠던 시어머니 최아지는 며느리를 협박하기에 이르는데. 내가 본 것은 모두 잊어야 할 것이야. 어머니, 어찌 도련님과. 오예, 이 아이는 내 친동생도 아니오. 어머니께서 불쌍하다여 걷어들이신 먼 친척이니 혹 그 문제라면 신경 쓸 것도 없지 않겠소? 그래도 아이가 죽었는 게. 내가 본 것을 다 잊으라 했거늘 어찌 그 쉬운 것 하나 잊지 못하느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모두 잊겠습니다. 그래 아가. 처음부터 그랬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응? 아니 이건 아기 베네 쪼그리가 아니더냐. 아버지, 이것 좀 맡아주세요. 어머니, 서방님. 박소사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범죄 은닉까지 했던 최아지 가족들. 그렇게 박소사는 가족의 추악한 비밀을 덮기 위한 희생양이 됐던 것이다. 과인의 나라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일을 벌이다니. 이놈들이 정녕 하늘의 무서움을 모르는구나. 손으로 내 딸아이를 죽인 것도 모자라 그 죽음마저 덮으려 해. 전하, 죽은 박여인의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흉악한 이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지켜야 할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조광선, 그리고 숙모와 사통하여 형수의 죽음을 방조한 조광진, 이들 형제는 머리를 자르는 자명에 처하도록 하라. 전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전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의 모든 원흉인 시모, 최아지, 너에게는 목을 베는 교수형을 내리겠다. 전하, 살려주십시오. 어서 이것들을 끌고 가거라. 그렇게 박소사를 죽인 진범들이 모두 자명에 처해지는 것을 끝으로 세댁 살인사건은 마무리 지어진다. 전하, 이제 딸아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이다. 원통함을 풀어주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친정아버지의 간절함과 백성을 위하는 성군 정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하, 죄인들은 모두 형벌에 처해졌고 죽은 박여인은 아비의 손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렀다 하옵니다. 그래,
행위로구나. 이 나라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백성들은 없어야 될 것이야. 그러기 위해선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기틀을 마련해야겠지. 전하, 그것을 어찌... 너에게 부탁하마. 네가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네가 직접 본 사건을 기록해다오. 해서 조선 최고의 형법서를 만들어 가인에게 보고해다오. 그래줄 수 있겠는가, 다산? 소신 정약용,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이 나라 정의 구현을 위해 형법서를 만들어 돌아오겠사옵니다. 박소사의 사건을 겪으며 범죄 수사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했던 정조.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 최고의 형법서가 탄생하게 되는데, 자신의 불륜을 감추기 위해 며느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이는 조선 최고의 법률연구소로 꼽히는 흠음신서에 기록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 흠음신서를 저술한 이는 바로 영상 말미에 등장한 암행어사 정약용입니다. 실제로 정약용은 암행어사로 활동한 전적이 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관리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은 물론 미심쩍은 사건은 재수사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여인의 살인사건을 수사한 암행어사가 정약용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정약용을 지지하며 전폭적으로 도운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불리는 정조입니다. 일찍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억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정조. 그 때문이었을까요? 정조는 백성들의 무고한 죽음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백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사건을 다루는 관리들이 형법에 무지하기 때문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조는 정약용에게 해결 방안을 찾으라 명하게 되었죠. 곧 정약용은 전국의 142건에 달하는 살인사건을 은밀히 수사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처리 방법을 찾아 책으로 엮게 됩니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라. 사건을 처리할 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처리하라는 뜻으로 이름 지어진 흠음신서. 그 덕분에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은 물론 누명을 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사건의 수사 방법 또한 기틀을 잡아가게 됩니다. 조선의 정의를 담아낸 흠음신서. 이는 누구보다 백성을 아꼈던 훌륭한 군주 정조와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관리 정약용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품이지 않을까요? 국녀가 또 숨진 채 발견됐다 하옵니다.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다. 현들! 난 못 죽는다.